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이 위태롭습니다. 이념 편향에 찌든 교육자들의 잘못된 교육 현장의 모습이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정교조 출신 좌파 교사들이 펼쳐놓은 천박한 이념이 우리의 미래 세대를 편향된 이념에 전도된 지성으로 성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증오하며 적개심만 키우는 위태로운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구출해내야 합니다. 정교조 출신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이를 탕탕절로 표현하는 경악스러운 행태를 저지르며 대통령을 배신한 김재규를 안중근 의사와 동일시한 사고는 폐륜화의 짓입니다. 서울 인원고등학교에서도 현 정권의 비판적인 학생을 교무실로 데려가 혼을 내는가 하면 조국 관련 뉴스는 가짜라며 이를 믿는 사람은 개돼지라고 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편향된 의식화 교육을 획책하는 짓은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교단은 교육자의 잘못된 외눈박이 가치관을 확대, 재생산하는 음모의 아지트가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 위태로운 교육 현장을 바로잡고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의 망언을 규탄하기 위해 오늘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개최합니다. 장희국 같은 좌파 정교조 출신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장희국 퇴출이 광주시의 교육을 살리는 길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우리공화당 대변인 박시원.